죽음의 별 두 개를 파괴하고 제국이라는 상대도 하지 못할 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 반란군 연맹, 그리고 그 뒤이어서 출범한 신공화국 정부를 상징하는 엑스윙 스타파이터는 그야말로 은하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완벽한 전투기를 퇴역시킬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지닌 기체를 만들어보자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이윙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태어난 전투기였습니다. 프라이텍사에서 제작한 1인승 전투기 이윙은 신공화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첫 주력 전투기로 총전장은 엑스윙보다 1m 짧은 11m이며 속력과 화력, 방어력 모두 엑스윙을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전투기였습니다. 다만 엑스윙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높았고 도입 초기에 전투기가 가진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여러 오류를 내버리면서 초기 반응이 제작의 포부에 비해서 미적지근했습니다. 제국이 몰락한 엔도 전투 직후 엑스윙의 제작사인 인컴사의 전직 디자이너들이 설립한 신생회사 프라이텍에서 단좌식 전투기 하나를 개발합니다. 기체의 이름은 E7 이윙 다목적 스타파이터, 통칭 이윙 호위 전투기였죠. 상단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알파벳 E자를 연상케 한다 하여 붙은 별명인 이윙은 전적으로 신공화국의 지원하에 제작된 첫 주력 전투기라는 의의가 담긴 기체였는데요. 얼핏 보면 엑스윙 전투기의 날개 두 개를 떼고 엔진 위치만 레이저포 옆으로 옮긴 것 같아 보이는 디자인이지만 화력, 속도, 방어력 모든 스펙이 고루 잘 갖춰진 전투기인 이윙 전투기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투기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기체였습니다. 이윙은 엑스윙과 마찬가지로 동체 양 측면에 두 개의 공기역학적인 날개가 붙어 있어 기체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무기의 성능을 향상시켜주었으며 기체의 코 부분에 강력한 군용 탐지기들이 담겨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장이 조금 특이한데 이윙은 양 날개 끝에 달린 레이저포뿐만 아니라 조종석 위에도 레이저포 하나를 달아둔 모습입니다. 조종석을 열어야 할 때마다 레이저포도 함께 올라가는 굉장히 기묘한 위치였죠. 이윙의 또 하나의 무장인 양자어뢰 발사관은 총 16발이라는 상당한 양의 양자어뢰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어 적 함선을 상대로 폭격 임무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윙을 단순히 엑스윙만의 후임자가 아닌 A윙과 Y윙, B윙 등 연맹군 시절에 사용했던 거의 모든 기체들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윙은 우선 단가 측면에서 주력 제식 전투기로 활약하기에 다소 무리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윙에는 오직 이윙의 비행 보조만을 위해 제작된 R7 시리즈 아스트로맥 드로이드가 조종석 바로 뒷부분에 위치한 숨겨진 아스트로맥 소켓에 탑재되어야만 했습니다. 전투기의 작동 원리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섬세했기 때문에 전투기 안에 아예 드로이드가 내장되는 형식으로 작동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윙의 제작 단가에서 이 R7 드로이드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나도 큰 대당 11,000 크레딧이나 했고 이러한 지점은 이윙의 대량 양산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었던 이윙에게서는 디자인적 결함도 발견되었습니다. 첫 필드 테스트에서 이윙의 엔진 근처에 위치한 레이저포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었죠. 당시 신공화국은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합성 티바나 가스를 이용했는데 교전 시에 이 합성 티바나 가스가 엄청난 속도로 소멸되어 주포들의 화력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등 사실상 공격력을 완전히 상실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신공화국의 엔지니어들은 이윙의 대비 무대였던 몽칼라마리 전투 당시 임시방편으로 기체의 과부하를 감안하고 무기 쪽으로 기존의 3배나 되는 동력을 흘려보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이 문제는 이후 이윙들이 정식으로 신공화국 함대에 편제된 이유가 되어서야 해결되었습니다. 레이저포가 재디자인된 이윙들은 이후 이윙 타입 B라고 불렸습니다. 향후 주포 문제를 포함하여 후속 이윙 전투기들은 R2나 R5 드로이드들이 탑재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조하여 단가 문제를 해결했지만 엑스윙을 대체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도입된 이윙은 초기에 많은 베테랑 파일럿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최신기인 이윙보다는 익숙한 엑스윙의 후속 기종들이 명맥을 이어나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론 대제독이 와에덴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신공화국을 공격하던 시기에 도입된 이윙 전투기들은 스론 사태를 시작으로 이후 부활한 펠퍼틴 황제 사건, 제2차 은하내전 등지에서 많은 전장에 투입되어 활약하였습니다. 최첨단 무장과 방어막, 추진체계를 가진 이윙은 본래 호위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우수한 능력들 덕분에 근중거리 강습기로도 활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기체였습니다. 엑스윙을 비롯한 다른 신공화국군 전투기들보다 방어력이 높은 덕에 이윙으로는 타이 요격기도 상대가 가능했으며 최고 속력 자체는 당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 중 하나였던 A윙 요격기마저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초기 오류들이 수정되고 성능이 개선된 이윙들은 신공화국기에 신공화국
제5함대와 로그비행대를 비롯한 다양한 부대로 퍼져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윙은 총 4종류가 디자인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시리즈4 이윙이 유잠봉 전쟁기에 코러산트가 침략당한 시점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는 이윙보다는 다시금 엑스윙 시리즈 기체들이 인기몰이를 하며 최신형 기체인 XJ 엑스윙들이 빠르게 보급되었고 복잡한 이윙들은 엘리트 비행대들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시리즈4 이윙들은 신공화국이 은하 연방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현역 기체로 사용되었습니다. 제2차 은하 내전기에 접어들어 이윙들은 은하 연방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주력 기체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윙들로 구성된 몇몇 엘리트 비행대들도 생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윙들이 엑스윙보다 뛰어난 명성을 쌓았느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들의 초기 목적이었던 엑스윙의 대체제로 자리매김했냐고 물으면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캐논 세계관에서는 드라마 아소카로 처음 데뷔한 이윙의 경우 레전드 세계관과 차이점들이 다수 보입니다. 우선 못생겼던 조종석 윗부분의 세 번째 레이저포가 사라졌고 R7 드로이드 또한 우주선 안에 내장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의 엑스윙과 유사하게 삽입되는 식으로 변경되었죠. 동체도 기존 기체보다 더 날렵한 인상을 주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다만 비극적인 운명만큼은 레전드 세계관과 같습니다. 캐논 세계관 역시 신공화국에서 저항군으로 이어지는 저항의 투쟁에서 맹활약한 기체는 T-65 엑스윙의 후속작이었지 이윙이 아니었거든요. 아소카에서 이윙이 활약하는 분량이 더 많을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방영될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윙들이 더 자주 등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윙은 세계관 밖으로도 아는 사람만 아는 기체로서 인지도 때문에 머천다이즈가 그리 많이 만들어지진 못했지만 2013년도에 레고사에서 레고 스타워즈 오리지널 스토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윙을 베이스로 잭14의 스텔스 스타파이터라는 기체를 내놓으면서 그 모습만큼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잭14의 전투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지 딱 10년이 되는 해 레고는 75364라는 세트 넘버의 제품에서 정식으로 이윙을 머천다이즈화했습니다.